안녕하세요. 역세권 아줌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세권 아들입니다. 네, 신용산역 찍으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용산역 보이시죠? 딱 용산역하고 네. 불과 멀지 않아서. 뒤로 가게 하지 마세요. 잘못 네. 클릭하신 거 아니고요. 네. 저희는 지금 네. 용산역이 보이지만 네. 사실 신용산역이 더 가까이 있답니다. 네, 네. 자, 바로 쫙 뒤만 돌아 쓰시면 자, 저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신용산역이죠? 네, 그리고 이쪽에 조금만 내리면은, 더 이렇게 보시면 네. 지하철 출입구가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시긴 아, 하는데 저는 보이는데 나무 네. 때문에 좀 가려져 있네요. 네, 이렇게 신용산역이 이렇게 가까이 바로, 있습니다. 예, 진짜 걸어서 다닐 만큼 그렇죠. 가까이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신용산역과 용산역 사이에 넓은 그냥 그렇죠. 광장이 있어서 네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용산역에 아이파크몰 보이시고요. 네, 면세점, 용산역. 신라면세점 그렇죠. 보이고. 용산역이 네. 또 요즘 핫하죠. 네, 맞아요. 또 용산 정비창 그 부분,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네, 네. 옛날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개발이 맞아요.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딜레이 된 거죠, 그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철도공사에서 갖고 있는 용산 정비창 지구가 부지가 네. 이제 개발된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네. 또 이제 저희 찍고 있는 몇 시간 안 됐는데 또 이 거래 허가 구역으로 네. 그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과열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맞아요.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뭐 매매 이런 것도 다 걷어들이고 이 지역이 지금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 부지에 대해서 높은 곳에서 찍은 영상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그쪽은 용산역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 용산역 이렇게 자, 보이시는데 멀서, 네, 용산역 네, 보이고 그렇죠. 여기 위에. 보이시는 곳이 네. 용산역 1, 2번 출구입니다. 맞아요. 1, 2번 근데 저희가 출구. 3번 출구 쪽이 더 네. 그쪽에 가까워요. 개발부지에. 맞아요. 그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신용산 왔을 때 이제 또 신용산 부지도 그렇죠. 또 거기에 다 해당이 되니까 네, 바로 옆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입주도 있고 입주가 있어요. 지금 네, 그 모습도 또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용산역 반대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네네. 왔어요. 문제 바로 올해 입주가 있더라고요. 아, 올해였나요? 올해예요. 올해 네. 8월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8월 맞아요. 입주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이시는 건물이 정면으로 그렇죠. 잘 안 보이시려나? 엄청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요렇게 이렇게 요게 효성 해링턴 센트럴 파크 스퀘어? 아니. 효, 네. 용산 그 센트럴 이름이... 파크 효성 해링턴 스퀘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용산 센트럴 파크 네. 효성 해링턴 스퀘어인데요. 네네. 여기가 1140세대 정도 된대요. 네. 11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는 거에서 뒤쪽으로 또 몇 개 동들이 네네네. 있고 네. 또 이 지역이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좌우로 아주 다 주상복합들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빽빽합니다. 지금 뭐, 여기가 보시면 그렇죠. 네. 저 신용산하고 용산은 뭐 사실 그쵸. 불과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환승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환승이 안 돼서 좀 그런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죠. 다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용산 프로지오 서밋 이런 수상복합 네. 건물들이 올라와 있고요. 진짜 언제 이렇게 아무래도, 변했는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용산역이 네. 또 개발을 또 노려서 그런지 여러 맞아요. 약간 주상복합이나 네. 여러 고층 건물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많이 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네네. 하나씩 하나씩 네. 미래를 보고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용산역에서도 뭐 호텔들도 막 드래곤 시티 네, 맞아요. 이런 이미 호텔들도 들어와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용산이 네. 주목받을 그 요지가 많은 것 같고 사실 신용산역은 4호선이에요. 맞아요. 4호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도 용산역에 네네. GTX 생기고 GTX B가 생기고요. 네네. 그리고 신분당선도 들어오고 신분당선 들어오죠. 네. 용산역까지 연결되고 환승 통로가 장기적으로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뭐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바로 눈앞에서도 이렇게 네. 육안으로도 바로 코앞이다 싶은데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그것도 바라볼 만할 것 같아요. 저희는 한번 이촌 방향으로 이촌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이촌동도 아주 그쵸. 부촌으로 원래는 유명한 데죠. 사실 용산이 되게 부지가 넓어요. 네, 넓습니다. 그 넓은데 그 넓은 곳들을 국방부하고 네네. 또 국방부,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군기지가 미군기지가 있죠.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쪽 부지까지 합치면은 정말 사실 강남을 뛰어넘는
사실 네. 서울에서 이만한 부지가 없죠. 네. 서울에서 그쵸. 이제 정말 노른자 위인데 그동안 그렇죠. 개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지금 딜레이 된 상황인데 그렇죠. 서울역에 그 서울역이란다. 용산역에 네네. 용산역에 또 KTX가 네. 또 지나가고요. 네 맞아요. KTX 그건 되게 오래됐죠. 2004년에 개통을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용산역이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네네. 신용산역은 이제 4호선 그래서 이쪽 그 연계는 좀 잘 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쪽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보면은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보면 이제 역시 구도심. 구도심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 이쪽으로 가면 중앙박물관 쪽이고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 네.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요. 네네. 네. 이쪽이 하지만 한두 개씩 네. 이렇게 자리를 하나하나 자리 네, 잡아가고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들어오면서 네네. 대규모 개발은 아니지만 네. 소규모 개발로 하나하나 네. 멋있는 건물들이 제법 그렇죠. 지금 많이 하나하나 있어요, 자리를 여기저기.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여기 이런 건물들은 이제 네, 기존에 네. 네, 그런 건물들이 아직 있고 동작대교 그렇죠. 쪽 이쪽 가면 이쪽이 더 네. 한국의 네. 좀 전통적인 중심지에 가깝잖아요. 교통.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예전에 네. 30년 전에 네, 강남보다는 전에, 사실 여기가 네. 더 그런 쪽에 가까운데 여기서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뭐 기억만 있을 뿐 그 네. 모습은 전혀 지금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렇죠. 아마 그 경비창 그쪽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만약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네. GTX, 뭐 신분당선 등등 여러 교통 수단들이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뭐 강남 버금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그렇죠. 원래는 여 국제업무지구 이쪽이 네네. 막 여러 대기업 본사나 이런 것도 위치를 하고 맞아요. 그런 걸로 여기 아모레퍼시픽 본사도 있었는데 네, 지나왔어요. 아, 지나왔나요? 미리 말씀드릴 걸. 네네. 그렇죠. 제가 옛날부터 있던 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네. 이제 삼각지 쪽하고도 네네. 연결이 돼 있어서 정면으로 보이는 데는 용산공고네요. 용산공업고등학교 오래된 학교네요. 저기도 맞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자 여기 정면으로 보이시는 데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네네. 이촌동으로 이제 네. 가게 되고요. 네네. 아마 이 이촌동 쪽도 뭐 물론 산발적으로 지역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네. 또 이번에 이제 8,000호 건설에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긴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뒤에 참 네. 보면은 효성 네. 그 행동 플레이스 맞나요? 네, 맞아요. 스퀘어. 스퀘어. 아, 헷갈려. 요즘들은 이름이 참 어렵고 네. 깁니다. 용산 센트럴 파크. 네. 센트럴 파크 효성 해링턴 스퀘어. 거의 8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즈. 찍고 있는 시점은 5월이고요. 5월이고요. 임박해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이제 진짜 직전이에요. 예, 거의 뭐 지금 다 지어진 건 다 지어지고 네네, 마지막 맞습니다. 마감 중인 것 같아요. 마감 처리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용산역과 신용산역 사이를 그렇죠. 한번 네. 저희가 직접 발로 걸어 보면서 네. 여러분께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쪽은 이제 용산의 네. 그 주 개발지는 아니지만 네네. 중요한 또 배후지로서 배후지죠. 또 나중에 또 이촌동이랑 또 여기 삼각지나 이런 데 연계까지 생각한다면은 네네. 뭐 여기도 아주 분명 수혜, 생각을 해봐야 될 네, 수혜를 아주 많이 볼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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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모습을 또 기대해 보면서 네. 또 언젠간 확박도 있겠죠? 네네.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용산, 신용산 네. 지역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역세권 아줌마였습니다. 네. 역세권 아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rasping into a life. Life is happy, but it's so insane. We must meet.